23번 문제 역시 주제를 찾는, 제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법에 비해서 선택문을 보게 되면 선택문의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에 앞서 반복되는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문에 반복되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말을 찾고 반복되는 말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키워드를 찾는 단계는 이 문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본문의 강조점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본문의 강조점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는 강조점이 나타나게 되고 맨 마지막 줄에 문상, 명령에 관한 강조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강조점을 놓고 보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번 문제는 일치, 불일치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치, 불일치 문제를 찾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일치하는 문장을 찾는 것인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찾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찾는 문제에서 전혀 엉뚱한 답을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4번 문제의 선택문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선택문에서 시간적으로 또는 숫자로 매우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번에 새끼는 젖을 떼자마자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매우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될 확률,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